수도권 소식입니다. 남양주의 주민 수백 명이 트랙터와 상여를 앞세우고 도로를 따라서 행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교통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도로 확장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항의의 표시였습니다. 설상규 기자입니다. 남양주시 수동면을 관통하는 왕복 2차선 387번 지방도로입니다. 트랙터와 상여를 앞세운 500명 안팎의 주민이 한쪽 차선을 따라 행진하고 있습니다.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화도읍 가곡리에서 수동면 운수리까지의 4.5km 왕복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라고 요구합니다. 교통체증으로 5분이면 통과할 거리를 1시간씩 길에서 허비한다고 호소합니다. 도에서 이게 실시 용역 설계를 착수한 지가 2004년도입니다. 18년이 걸렸는데 교통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4년에 최초로 용역 설계가 시작됐고 2016년 경기 북부 지방도 우선 건설 1순위로 결정 고시됐지만 지금까지 시작도 못한 채 답보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경기도 본 예산에 관련 예산이 빠지자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해당 도로의 사업비는 1,680억 원이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620억 원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행진에 앞서 집회를 통해 경기도는 추경 예산의 보상비를 우선 반영하고 올해 안에 착공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지역 출신 도의원은 삭발까지 단행하며 주민 요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관철이 안 되면 이제 경기도청 가서 집회를 또 할 것이고 경기도청에서도 안 되면 국회의사당을 가고. 하지만 현재 보상률이 50%에 불과해 올해 안에 착공은 어렵습니다. 경기도는 주민 불편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추경과 내년도 본 예산에 자녀 보상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서상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